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 브이로그예요. 제가 약 7개월 정도 전에도 한번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막 학교를 다니던 때여가지고 소개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어요. 제가 열심히 찍고 또 편집했는데, 그 영상을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이곳은 제가 항상 내리는 곳인데, 빌딩 W와 빌딩 C 앞에 있는 주차장이라서 학생들이 많은 주차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료이기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시다 보면 이렇게 예쁜 돌을 볼수 있어서 저는 이 장소를 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수업을 받는 공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평소보다 한 40분 정도 학교를 일찍 왔거든요. 그 이유는 학교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조금 소개를 못했던 것 같아서, 이제 6개월 정도 다녔으니 학교에 대해 알건좀다 안다 싶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왔던 길을 통해 들어오시면 이렇게 한 개의 건물과 그리고 넓은 잔디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 올렸던 세션 종료 영상, 후기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곳에서 찍었었어서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곳은 이렇게 의자들이 몇개 배치되어 있어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꽤 자주 앉아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빌딩이 E 빌딩, 그리고 그 옆에 빌딩이 W 빌딩,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C빌딩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요. 세곳 모두 제가 다 수업을 받았던 장소들인데, 차차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아침 W빌딩에서 수업이 있기 때문에 W빌딩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 저는 W 빌딩에서 아침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수업을 듣기 위해서 C 빌딩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동안 쉬는 시간이 있어서 여기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있어요. 제가 C 빌딩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번에도 교실 안에 클래스메이트들이 있어 버리면 찍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그늘도 있고, 의자도 있고, 완벽해. 최고!
제가 앉아있는 곳 앞쪽에 풍경들인데 이렇게 학생들이 여기 앉아 쉬고 있죠. 여기가 그늘도 지워지고 나무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꽤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빌딩은 C빌딩입니다. 제가 이제 곧 저기로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수업하러 가기 정말 싫은 날인데 그래도 가야 하니 그 마음을 꼭 눌러담고 수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가 C빌딩 다른 입구예요. 저는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매주 vocabulary 수업을 하는 클래스룸이에요. 이 클래스룸은 책상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는데 여기가 컴퓨터 전용 룸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수업 때 페이퍼 카피, 종이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꼭 필요해서 컴퓨터 룸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즐리 베어라고 저희 학교 심볼입니다. 상징이에요. 정말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곰돌이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이 빌딩입니다. 이곳에는 저희 학교 식당과 그리고 북스토어 그리고 교실 몇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 먹는 것보다 도시락을 좋아해서 매일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십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갖고 다녀요. 밥을 먹고 또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넓은 수업 공간이 있어요. 현재는 이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불이 꺼져 있는데 불이 켜지면 굉장히 또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저는 여기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리스닝 스피킹 수업을 해요. 대부분 이렇게 강의실이 생겼습니다.
시계는 다음 수업을 들으러 가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수업이 끝나서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열심히 찍어본다고 노력해서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다시 찍어봤긴 한데 이 영상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혼자 말하는 건 또 괜찮은데 이제 막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카메라를 켜지 못했던 부분도 좀 많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찍어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